자, 배준호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Jane is an astrona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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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야. 여기까지 읽어봐. A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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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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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가 O 된다 안 그랬어? 얘 니은 될 거고 그럼 뒤에 오면 노 될 거고 노트는 not. Astrona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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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가 잘 사용이 안 돼? Astronaut. Astronaut. Jane is an astronaut. Jane is an astronaut. Jane은 우주 비행사다. 오케이, 그러면 an astronau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예,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 제인은 아니 무엇? 무엇이니? 제인은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Jan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Jane? 또니 Jane is an astrona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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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is. 그래서 she lives in a spaceship. She lives. She lives in a spaceship. In a spaceship. 뜻은 그녀는 산다 우주선에서.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시는 누구 대신 왔어? 제인. 오케이, 그러면 in a spaceship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질문은? 네? in a spaceship 이란 대답 듣고 싶었을 때 우리말 질문은? 어디서 제인, 어디서 그녀는 사니?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Where does she liv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There does she live? She lives in a spaceship. 오케이, 이거 발음이 좀 이상했는데 뭐라고요? Where does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했더니 She lives in a spaceship.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오케이. 그래서 just like you, she can eat, take a shower, go to the bedroom, and sleep. P야? 아니, sleep. 여기 뭐가 생략 됐을까? 뭐 생략? In, take a shower, take 무슨 시야? 하다시. Go 무슨 시야? 하다시. Sleep 시 뭐야? 어? 뜻이 뭐야? 아 잠 졸린. 아 졸린이야. 그러면 sleepy는 뭐해? Sleepy가 난 졸린인 줄 알았는데. 졸리다. 졸리다야? 슬립의 뜻이 졸리다야? 잠자다 또는 잠 아니에요? 네?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하다시.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을까? 먹다지? 네. 무슨 시야? 하다시. 그럼 여기 뭐가 시야? 양념시 윌? 뭐래? 시킨? 뭐래니? 그래서 다시 읽어보세요. Just like you부터. Just like you, she can eat, she can take a shower, she can go to the bathroom, and she can sleep. 오케이. 그래서 얘 뜻은? 너와 같이
같이 그녀는 먹을 수 있고, 그녀는 샤워할 수 있고, 샤워하고 욕실에 갈 수 가고 잘 수 있다. 그리고 잘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지구에서 하는 일을 똑같이 우주선에서 살고 있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캔 전부 다 엔드로 연결되어 있네요.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뭐라고요? Just like you, he can eat, he can take a shower, go to bedroom and sleep. And go to the bedroom. 오케이, 잘했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When she eats, she must be careful. Okay, when she eats. When she eats. She must be careful. She must be careful. 왜 뜻은? 그녀가 먹을 때. 네, 그녀는 조심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 Okay, 그래서 careful 뜻이 뭐예요? 조심하다. 그래? 무슨 시야? 하다 시. 하다 시야? 조심. Must는 무슨 시야? 조심. 아니, must는 뭐? Must는 조심. 아니 해 뭐뭐 해야만 한다. 무슨 시야? 하다시. 하다시야? 그래. 얘하고 똑같은 뜻이거든요. 읽어 보세요. He should careful. careful. 조심스러운 아닌가요? 어? Careful가 조심스러운 아닌가요? 내가 물어봤잖아. 왜 careful 뜻이 뭐냐고. 아닌가요? 조심스러운. 내가 물어봤는데 왜 네가 나한테 물어봐? 조심스러운. 어?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고 무슨 시야? 양념시. 양념시 뒤에 무슨 시 와야 돼? 비동시. 아니 하다시. 그래서 여기 비가 있다고요. 케어풀은 조심스러운인데 비 케어풀은 무슨 뜻이야? 비 케어풀은 조심하다. 조심하다. 조심하다 됐으니까 양념시 머스트 뒤에 올 수 있다고요. 자, 어쨌든 난 이게 궁금한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지? 무엇? 케어풀 뜻이 뭐라고? 조심스러운. 무슨 시야? 어떤? 그럼 당연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나요?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어떤 또는 어떻게 왜 뭐에 대한 대답이야? 케어풀은 조심스러운이란 어떤 시면 당연히 어떤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뭐가 만들어져요? 어떤 그녀는 해야만 하니?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먹을 때 그녀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지.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 be she must to when she eat. 오케이, 뭐라고요? When be she must care how be she must when she eat. 그래, 하도 모르겠다. 어이구야, 어이구야. 이거 보세요. She can swim. She can swim. 얘를 묻는 말로 바꾼 뭐야? Can she swim? 잘 안 해? 어? can 무슨 시야? 양념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냐? 어, how must she be? 그래. When she eat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ust she be when she eats? How must she be? How must she be when she eats? 라고 물어봤더니 When she eats, she must be careful.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 she must. 누가 그녀가 뭐 한다? 조심해야 된다가 누가 다 그렇고요. She must be careful이니까 How must she be?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헤이, 얘는 몇 가지 뜻이 있어? 두 가지. 뭐하고 뭐? 언제랑 뭐뭐 할 때. 지금 무슨 뜻이야? 뭐뭐 할 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When does she eat? 이거 무슨 뜻이야? 그녀가 먹을 때. 그럼 when she 이것도 읽어봐. When she eat. 이거 무슨 뜻이야? 그녀가 먹을 때. 똑같은 뜻이야 둘이? On. 어? 둘이 똑같은 뜻이야? 안녕. 이거 읽어봐. She eat. 무슨 뜻이야? 그녀가 먹. 이거 읽어봐. Does she eat? 무슨 뜻이야? 그녀... 그녀가 먹다. 그래? 이건 그냥 똑같아? 뜻입니까? 너는 좋아한다는 뭐야? You like? You like. 그럼 do you like도 있을 수 있지, 그치? 네. 어, do you like는 너는 좋아하니? 안 해? 아는데 왜 그래? 그냥 먹니?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이것까지 합쳐서 읽어봐. 언제 그녀가 먹니? 당연히 언제 그녀가 식사를 하는지 물어보는 거지, 이거. 이거 왠 무슨 뜻이야? 언제? 이건 무슨 뜻이야? 뭐뭐 할 때. 얘는 왜 언제가 됐어? 비동사 더즈가 앞에 왔어. 비동사야 더즈가? 비동 아 하다시 더즈가 앞에 왔어요. 묻는 말 됐으니까 왜는 당연히 묻는 말이랑 어울리는 뜻 두 가지 왜의 뜻이 언제랑 뭐뭐 할 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묻는 말이랑 어울리는 왜의 뜻은 뭐야? 언제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읽어봐. 전체적으로 When does she eat? 네, 뜻은 어, 언제 그녀가 먹니? 그녀가 언제 먹니? 됐습니까? 네. 잠시만요. 이거 when의 뜻이 뭔지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 어떤 식으로 when의 두 가지 뜻이 바뀌는지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 결국 when이 어떤 경우에 언제가 되고 어떤 경우에 뭐뭐 할 때가 돼? 묻는 말일 때 언제가 되고요. 그리고 붙지 않는 말일 때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 앞에 왔을 때는 얘를 보고 얘는 의문사라고 하고요. 얘를 보고 뭐라고? 접속사라고 혹시 안 들어봤어요? 아, 접속사.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f not, her food will put out in a spaceship. 이상한데? 써있는 대로 안 읽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If not, her food will put out in the spaceship. 아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어? 아까는 inner spaceship이라고 읽었거든요. 어가 없고 더가 있는데 왜 inner spaceship이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뜻은?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녀의 음식들이 두둥실 떠다니게 할 것이다. 우주선이. 오케이, 잠시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란 말은 이거 대신에 뭘로 될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만약 어떻게 하지 않는다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이란 말이, 만약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음식이 우주선에서 떠돌아다니게 될 거란 얘기야? 어? 그가 먹을 때 조심하지 않. 그렇죠. 그러면 요거 대신에 she must be 와 이거지 그치? 네.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바꿔주면 if she be 만약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if she 아우 이걸 못 읽어 준호야 여태까지 그 영어 공부했는데 isn't 아니야? isn't? is not의 줄임말? 아, 네. 만약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if she isn't careful. carefu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f she isn't careful she, her food will float around in the spaceship. 네, 여기에 왜 she가 아니고 her야? she 쓰면 왜 안 돼? 쉬는 무슨 뜻이길래 여기 안 돼? 쉬는 그녀 자, 읽어봐 그녀는 행복하다 읽어보라니까 아, she is happy 무슨 뜻이야? 그녀는 행복하다 그래. 여기에 she를 왜 못 쓰냐고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내가 필요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필요해? 어떤 의미가 필요하냐고 그녀는이 필요해 그녀의가 필요해 그녀의요 그녀는 음식이야? 아니요 그녀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음식인 거야? 아니요 내가 필요한 건 그녀는 음식이야 그녀의 음식이야? 그녀의 음식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그녀는을 쓰면 안 되네 뭘 써야 돼? Her. 그녀의를 써야 되고 그녀의가 뭐다? Her.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n she takes a shower,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pour down.
Oh, 잘 읽었어. When she takes a shower,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뜻은? 그녀가 그녀가 샤워할 때. 네. 진공 청소기 같은 진공이. 진공이 그 물을 흘려 넘어 그 물을 흘려 보낼 것이다. 예, 이거 무슨 뜻이야? Make. 아,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 아니, 만들다. 이건 무슨 뜻이야? 만들 것이다. 풀다운 떨어지도록. 됐습니까? 네. 오케이. 도전해볼까? 아니요. 가보자. When she take shower, a big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pull down. 조금 틀렸네. 잘했어. 됐어? 한번 더 해볼까? 아, 알겠습니다. When she takes a shower,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pour down. 그렇지. 뭐라고요? When it takes a shower,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pour down. When she takes a shower,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pour down.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In the bedroom,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Toilet. Okay. 화장실에. 그녀는 헤어 묶어야만 한다. 그녀 자신을 변기에. 오케이. 그래서 to the toil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 그녀는 묶어야만 하니 그녀 자신을 화장실에서. 오케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should she tie herself in the bedroom? Bedroom. Hey, where should she tie herself?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should she tie herself in the bedroom? Bedroom이 아니고 bathroom. T H 형 bathroom. Bathroom. 예,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n the bedroom,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예. 그다음에 계속해.
볼까요? At bedtime, she many. Many야? I want. 이렇게 뭐요? May tie herself to the bed or sleep in a bed. At bedtime. At bedtime. She may tie herself. She may tie herself. To the bed. To the bed. Or sleep in a bag. Or sleep in a bag. 오케이, 여기 뭐 생략될게. 선생님, 뜻이 뭐야? 그, 졸리다. 뭔 졸리다? 잠. 비슬리피야. 잠 자다. 무슨 시야? 하다시. 여기 뭐 생략됐겠어? 시 매니. 그래, 아따 똑똑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 At bedtime, she many tie her. 매니가 도대체 어딨냐고 매니가. 마이 매니. 매니가 어딨어 매니가. 어? 앞만 봐도 내 눈에는 매니는 안 보인다. 니은이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거기. 다시. At bedtime, she May. 학교에서 May I? 안 배웠어? 네. 어? 안 배웠다고? 아니. 배웠으면 어떡하래? 딱만 맞겠습니다. 네, 다시 읽어. She bedtime, she. 시가 거의 없어. At bedtime, 글자를 좀 보고 읽어. She may. 다시 처음부터 읽어. At bedtime, she may tie herself to the bed or she may sleep in a bag. 네, 그래서 얘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잘 때 그녀는 묶어야만 한다. 묶을 수도 있다. 그녀 자신을 침대에 또는 가방에서 잘 수도 그녀는 가방에서 잘 수도 가방이 아니 됐습니까? 오케이 해보자. At bedtime, she may tie herself to the bed or she may in a bag. She may가 무슨 시지? May 양념시. 양념시 뒤에 무슨 시? 하다시. 다시 그래. At bedtime, she may tie herself to the bed or she may sleep. 그래. Sleep in a bag. At that time, she may tie herself to the bed, or she may sleep in a bag. 뭐라고요? At the bedtime, she may tie herself to the bed, or she may. Sleep in a bag. Okay.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t a very very 글자 또 안 보고 네 마음 속에 있는 거 글자를 읽는구나. Very. 하하.
읽어. Eat a berry. Read. 우리 베리가 도대체 어느 게 베리야? 아, 베. 어. Eat a Read. 자, 시간이 타임 아웃 됐네.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1분 읽기 연습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와서 네. 프린트까지 하고 가야 되겠네. 프린트까지 하고 가요? 다음 시간에. 이거 뭐 두 문장 남았는데. 그러니까